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바네즈의 할로우 바디 라인업 중 세미 어쿠스틱 형태로 제작되는 아트코어 시리즈는 재즈, 블루스 장르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악에 어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맞아요. 긴 서스테인을 얻기 위해 설계된 블록과 픽업, 할로우 바디의 피드백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내부 설계와 안정적이고 편안한 플레이를 위한 넥과 브릿지 설계 등 아이바네즈의 완벽함과 전통성을 모두 담았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네.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AS93BC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AS93FM 모델입니다. 일단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. 네. 예, 아트코어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바네즈 시리즈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재팬 시리즈든 저기 인도네시아든 네. 소리가 다 좋아요. 맞아요. 가보죠. 네. 사운드가 좋네요. 연출이 되고 있고요. 다음은 AS93FM. 네. 뭐 이것도 좋겠죠, 뭐 소리. 약간 좀 기름기가 더 빠진 네. 듯한 느낌.
그렇습니다.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고요. 이 할로우 바디, 특히나 이 세미 할로우 바디 같은 경우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기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이 할로우 바디, 세미 할로우가 아니라 그냥 플라우로우 바디랑 세미 할로우 바디를 모두 통틀어서 깁슨 같은 경우는 물론 플라우로우의 175라든지 L5 같이 명 기타도 그죠. 존재를 하지만 이 깁슨의 아티스트들 중에 혹은 깁슨을 즐겨 사용하는 아티스트들 중에 이 할로우 바디를 즐겨 사용하는 연주자들의 느낌이 약간 락과 블루스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아트코어 시리즈를 가지고 모든 장르를 다 유연하게 소화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코닉한 3대장 조지 벤슨, 존 스코필드, 팬 메스니가 아이바네즈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라 말이에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 음악에서는 이 아이바네즈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. 정말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잘 했습니다. 아이바네즈라는 브랜드가 워낙 RG라든지 이 그 당시에 이 메탈 사운드를 대변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이 한국에서는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죠 할로우 바디에 대해서 아이바네즈에서도 할로우 바디를 만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. 맞아요. 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아까 나열해드린 아티스트만 봐도 알겠지만 이미 이 아트코어 시리즈의 진가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. 그리고 오늘 은총 씨의 연주 그리고 이 사운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아까 현피디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뉴에이지, 재즈, 스무스 재즈, 뭐 그리고 뭐 비밥, 뭐 비밥 재즈, 그리고 펑크 뭐 이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긴 해요. 그리고 소울 뭐 이쪽으로. 근데 재즈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다. 네, 그죠, 그죠. 그래서 근데 아이바네즈 그러니까 세미 할로우라는 기타 안에서도 이제 아이바네즈가 만드는 세미 할로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바네즈가 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네? 정말 이 세미 할로우의 명가고 맞아요. 왜 그 세 명 이 기타 씬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이제 록이나 이제 블루스 쪽이 이제 그 정점에 가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있다면은 이 재즈나 이쪽에서 그 끝에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방금 형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투톱을 달리고 있는 이제 팬 메스니 형아, 존 스코필드 형아가 아니죠 이제 사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제 재즈씬 이쪽에서 그렇게 예민하고 자기 이제 연주에 맞아요. 있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학구파적인 음악적 탐구가 있어야 그런 이제 뮤지션 쪽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늘 언제나 이제 즉흥 연주에 뛰어 있어야 되고 뭐 스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화성학 따위를 진작에 어렸을 때 다 떼어내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틀에 쌓이지 않게 연주하는 것들을 이제 지향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. 맞아요. 그 연주자들이. 맞아요. 근데 그 연주자들이 선택한 악기. 그죠. 그러니까 악기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. 그죠.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스티브 루카스 이야기할 때 한번 그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연주자 정도 되면 사실은 엔도서먼트를 딱히 할 필요도 왜냐면 맞아요. 돈도 벌 만큼 벌었을 거고 그리고 굳이 다른 기타를 쓸 법도 한데 쓰는 이유들은 저는 다 분명히 있다고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엔도서먼트가 안 바뀌고 계속 가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. 그리고 그래서 그 기타를 시그네처라든가 우리가 지금 양산품 사서 써볼 수 있잖아요.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존 페트루치도 마찬가지고 네. 스티브 루카스 뭐 앤디 티몬스, 스티브 바이 그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? 그쵸 20년 충분히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세월을 계속 가는 거라면은 이유가 있다. 왜냐면 그 아이바네즈 할로우 바디도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따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팬더 깁슨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어떻게 돼서는 이제 신생 브랜드겠죠. 이제는 오래됐지. 네네. 그런데 그 뮤션들이 예를 들면 존 스코필드도 마찬가지고 저기
팬메슨이도 마찬가지, 네. 마찬가지고 깁슨에 있잖아요. 맞아요. ES-335도 있고 ES-355도 있고 뭐 L5도 있고 ES-175도 네. 있는데도 알바네즈 제품을 이제 계속 메인 기타로 쓰시는 건 이유가 있다. 정말 명기다. 그리고 RG 시리즈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알바네즈만큼 가성비 좋은 기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됐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알바네즈 기타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싼 기타가 많아져서 약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들은 실제로 너무나 잘 만드는 기타인데 그리고 이 기타가 그 세미알로우라는 이거 자체가 아까 현피디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장르가 없습니다. 맞아요. 락도 달고 다 되거든요. 자 여러분 누군가는 깁슨의 ES-335, ES-355를 좋아해서 세미알로우 바디를 삽니다.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사운드는 나와줘야 되는데 깁슨을 살 정도의 지금 지출은 할 수가 없다. 할로우 바디 한해서 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에요. 맞아요. 정말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작업물로 마지막 아웃풋으로도 할 수 있고 공연용 뭐 스튜디오 녹음용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실용악과 다니면서 네? 학교 이제서 이제 기타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뭐 아마 슈퍼스트랫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. 근데 이제 세미알로우가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다른 기타보다는 그 아무래도 이제 예산 안에서 해야 될 때는 알바네즈가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알바네즈는 저렴한 기타가 아닙니다. 이 가성비만 가지고 있는 기타도 아니고요. 그죠.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, 좋은 사운드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타다라는 것이 오늘 사운드로 또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맞습니다.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